선생님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에게 칼 돌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칼. 네. 네 쓸고 나서. 오늘은 제가 재료를 쓸어가지고 박은영 셰프가 제일 잘하고 있는 지지부 볶을 잡채 비슷한 것들인데 당면은 안 넣을 거예요. 고춧가루 넣고 볶게 되면 맨밥이나 그런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맛은 약간 볶음 짬뽕이라고 생각해도 네, 될 것 같아요. 볶음 짬뽕. 네. 자 일단은 죽순 표고버섯 새우 좀 넣었고요. 아, 셰프님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에게 칼 돌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칼. 네. 네 썰고 나서. 양파를 썰고요. 손으로 한번 다 풀어주세요. 덮밥식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통피만 같이 밀어 썰기로 재료들은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박, 아니 호박이래. 이게 호박이 나오지. 오징어 같은 것들 모두 다 채 썰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채를 썰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고기 채도 조금 썰고요. 고기 고기는 좀 많이 넣을수록 맛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별대로 썰어주시고 담아주시고 닦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랜만에 봤으니까 자 고춧가루만 좀 넣어주세요. 적당히 한 스푼 정도면 한 스푼 좋을 것 같아요. 유동 넣을까요? 네. 자, 박은영 셰프가 아주 쉽게 볶아가지고 저희들이 룸에 가서 먹도록 할 겁니다. 네. 저는 지금 이번에 볶을 때 아바타처럼 셰프님이 넣으라는 거 넣고 이렇게 아바타처럼 네. 한번 하고 싶어요. 아바타. 네. 왕년에 많이 해봤죠? 아바타. 볶아라고 하시면 시작할게요. 네, 이제 연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.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고기 넣어주시고. 이게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. 조금만 더. 그 다음에 술도 좀 넣고.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다 넣고요. 살짝 굴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간장을 간을 맞춰주시고. 가루도 좀 넣을게요. 물을 조금만 넣고 소스 비슷하게 네, 그 정도 딱 좋아요. 선생님, 육수는 이 정도면 될까요? 네? 조금 더 넣을까요? 네. 아, 그거 안 넣어도 되는데 네. 나는 굴소스 더 넣는다. 아. 간이 맞으면 전분 네. 풀면 돼요. 네. 여기다가 이제 전분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드시면 돼요. 여기 이제 참기름 좀 넣겠습니다. 네. 후후. 자. 볶음밥이나 공깃밥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을 거고 밥 한 공기 정도는 거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저들이 항상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갖고 서서 먹었는데 좀 뽀대가 없는 것 같아서 네. 오늘은 룸으로 가서 음식을 좀 뽀대 있게 먹읍시다. 오케이? 네, 네 좋아요. 그럼 이제 룸으로 가서 먹을까요? 아 좋아요. 하나 둘 셋 뿅. 하나 둘 셋 하면 짠 네. 딱 안 넣는 느낌을 하면 되겠다.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 큐. 짠 하고 다시 나타났네.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음식을 갖고 룸으로 왔는데요. 토킹을 한번 오랜만에 해야 할 듯해요. 네. 자 일단 밥은 자기 거 챙겨가고 네. 여기다 이제 면을 넣으면 볶음 짬뽕이 되는 거거든요. 뜨거. 근데 양파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. 네 양파가 들어가니까 맛있고 해물을 더 좀 많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럼 먹을 건 먹고. 맛있네요. 아, 여관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네.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여관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좀 길었는데요. 꾸준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어나고 두 손을 모아서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. 넌 하느님한테 이제
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는데요. 촬영팀이 첫째 문제였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잘 저희가 잘 뭐라고 해야 되지? 극복했어. 극복. 극복. 전에 그 촬영 감독님이 좀 애석하게도 이렇게 길을 가신다 해가지고 같이 겹친 게 업장 옮기는 그 부분들도 같이 생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엄청 바빴습니다. 준비해야 할 것도 되게 많고요. 또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해야 할 서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도 진짜 피치 못하게 장장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얼떨결에 찍는 것 같아요. 그죠. 여건에 제 2기를 찍을 때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 필두로 시작해갖고 조금씩 생각해서 갑시다. 그 머리를 쓰는 거는 박은영 셰프가 쓸 건데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박은영 셰프가 똑똑하고 똘망똘망해 보이죠? 촬영하기 위해서 또 오늘 딱 예쁘게 했어요. 네. 자기는 오른쪽이 잘 나온다나 막 그랬는데 나도 헷갈리긴 했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예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은영 셰프 그때 거기 있어 광화문 있었을 때도 조리장이었는데 지금은 고성급 호텔의 조리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이제 조만간에 네. 주방장 되나요? 아, 늘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또 열심히 하고 단련해서 단단한 주방장이 되는 그날까지 더 배워가지고 더 깊은 맛을 갖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여간에도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서 만드는 여관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지금 구독자가 어떻게 되죠? 11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. 줄어들지 않았네요. 저희가 이제 늘었다는 게. 줄어들 수는 없죠.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는데 얘만 사랑해 주는 거 같아요. 여경래도 껴주세요. 여경래도 박은영 셰프 예쁘다, 박은영 셰프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경래는 조금 찌그러지고 있어요. 아니에요. 네,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든 저러든 되게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촬영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토크부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편 여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빠이빠이.